유비의 신작 FPS, X-Defiant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쉽게 말해 유비 버전 콜옵, 혹은 히오스식 콜옵인데요. 콜 오브 듀티의 스피디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유비 게임의 캐릭터와 스킬을 얹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게임이 좀 별로입니다. 단조롭고 만듦새가 좋지 못하거든요. 약간 언럭키비키 콜옵? 네, 물론 콜옵의 런앤건 맛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직하게 쏘고 달리고 스킬 쓰는 직관적이고 담백한 맛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경쟁작 대비해서 많이 뒤떨어져요. 2024년 신작이라고 봐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픽, 사운드 퀄리티, 밸런스, 구성과 시스템 모든 것이요. 10년 전 콜옵 같기도 하고요. 인디게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콜옵의 맛을 빼다박았는데 콜옵과의 차별점이 사실상 없어서 하위 호환으로 느껴져요. 곧 콜 오브 듀티의 신작 블랙옵스 6도 나올 예정인데 어떡하려고... 물론 게임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이번에 모션만큼은 진짜 칼을 더 갈았더라고요. 근데 엑스디파이언트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반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클래식 콜옵 팬들에게만 메리트가 있는, 신규 유저에겐 그다지 매력 포인트가 없는 호불호 극명한 게임입니다. 플레이로 확인해보시죠. 앞서 워딩을 좀 세게 했는데 못할 게임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쏘고 달리고 스킬 쓰는 기본적인 맛은 충실해서 머리를 비우고 총을 쏘는 원초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캐릭터와 스킬을 선택하고 취향에 맞게 총기와 파츠를 구성해 입맛대로 플레이하는 맛도 있어요. 클래식 콜옵을 좋아한다면 맛있을 겁니다. 심지어 부스팅도 있어서 폴짝폴짝 쏘고 댕길 수 있어요. 느낌 아시죠? 진짜 콜옵 맛입니다. 또 한만 잘 맞으면 상대를 묶는 EMP탄 등으로 스킬을 연계할 수도 있어요. 다만 게임이 빨라서 연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외로 유비식 히오스라 했죠. 맵도 각각의 게임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기본기 괜찮은 대기업 게임이 무료, 무료니까요. 요즘 게임들 정말 정말 비싼데다 뭐만 했다 하면 우리 얼리액세스예요. 발전할 테니 비싼 패키지도 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놓고서는 업데이트 지지부진해서 늙어 뒤지기 전에 완성될 것 같고, 야 우린 출시했다 사라 내놓고, 아 미안 급하게 만든 대로 부족해, 나 업데이트로 해결할게, 아 미안 업데이트로도 해결이 안 되네, 사오지원 종료할게, 이런 등신같은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유교식 정신교육이 필요한 게임사들보다 백배천배는 나으니까요. 근데 장점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외는 다 별로였거든요. 잠시 콜옵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콜옵은 변태 수준의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모던 워페어 리부트를 시작으로 크게 향상된 그래픽 위에 총기 변태들이 디테일을 끼얹어 런앤건과 더불어 미친 디테일이 또 하나의 매력이 되었죠. 게다가 쉽덕은 돈이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서 스킨 장사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콜옵의 런앤건 플레이와 게임성이 겹치는 X-Defiant는 원조집에서 파일을 뺏어오고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선 콜옵을 넘어설 만한 혹은 비빌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문제는 넘어설, 아니 비빌 만한 구석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2024년 신작 같지가 않아요. 그래픽은 모던 워페어 리마스터랑 겹쳐 보이기도 하고 텍스처나 광원 등의 요소가 한두 세대 전 게임을 보는 듯합니다.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빛반사가 강하지 않은 직관적인 그래픽이라 눈에 피로감이 덜할 순 있는데, 사실 요즘 못 만든 게임이 아닌 이상 그런 문제가 심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게이머들 최신 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부감은 별로 없단 말이죠. 색적이 안 되는 불편함만 덜어내면 오케이니까요. 제 생각엔 의도한 그래픽 같긴 한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유비소프트 그래픽 이렇게 잘 뽑는 회사인데요. 뭐 차라리 카툰 렌더링 같은 특징 확실한 컨셉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발로란트가 떨어지는 그래픽이지만 비실사를 채택함으로써 게임성을 극대화시킨 것처럼요.
연결될 캐릭터의 모션이 부드럽거나 디테일한 것도 아니며 이젠 흔하게 볼 수 있는 조준중 재장전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나아가 사운드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성이 호쾌한 것도 아닐 뿐더러 실내에서 총을 쏠 때 발생하는 울림이 없습니다. 덕분에 쏘는 맛이 밋밋해요. 또 타격시 X표시와 효과음이 있긴 하나 타격음 자체가 촙촙 차해진 사운드가 아니라 팅팅하는 가벼운 사운드라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요 피격은 피격 인디케이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참 좋은데 맞았을 때 아 뭐 이런 효과음이 없어서 피격 사실을 빠르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화면이 빨개지면서 사운드가 먹먹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 상태가 되면 탄피를 맞아도 죽는 상태가 돼 있는 터라 네 빠른 상황 인지를 위해 효과음을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음성은 상대가 죽을 때나 체력이 회복될 때 출력되는 게 전부였어요. 베타 진행 후 1년 1개월간 담금질 했음에도 밸런스가 아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 총기 일부 맵 밸런스가 영 좋지 못한 상태예요. 먼저 캐릭터는 클리너가 상당히 좋아요. 베타 때도 그랬단 말이죠. 불 드론은 길을 여는데 쓰기 괜찮고 화염폭탄은 가까이 붙어서 땅에 꽂기만 하면 킬입니다. 원콤이 안 나려면 발가락에만 불이 닿거나 팬텀 궁극기가 필요해요. 즉 나한테 달려와서 스킬 쓰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그 베타 땐 화염폭탄이 즉발이어서 대처가 아예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딜레이가 생겨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클리너의 궁극기인 화염방사기는 대처가 안됩니다.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서 지나가다 톡 맞으면 맛있게 구워져요. 런앤건 플레이의 특성상 상대와 붙을 일이 많아서 클리너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여러 명이 선택해도 힘이 안 빠져요. 게다가 EMP 수류탄이라고 설치형 가젯을 한 번에 파괴하는 투척물이 있는데 클리너의 스킬은 설치가 아니고 즉발이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설명해드릴 탱커인 팬텀, 힐러인 리베르타드의 스킬은 파괴가 돼요. 이래서 더더욱 성능이 좋게 느껴져요. 반면 애셜로드는 레시 카베이라 같은 느낌인데 쉽게 말해 질겜용이라는 건데요. 은신 기능과 상대 위치를 밝히는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신이 지나치게 잘 보여요. 되게 꾸물렁거린달까? 그리고 은신을 써도 이 애셜론의 두 번째 능력인 탐지에 걸립니다. 적이 탐지를 키면 발각이 돼요. 패시브가 미니맵에 나타나지 않는 것임에도 발각이 돼요. 그래서 팀에 애셜론이 많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진짜 딱 한 명만 두 번째 스킬인 상대의 위치를 드러내는 탐지를 선택해서 엄폐물에 몸을 숨기며 정보를 제공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샷을 긁으면서 찍고 들어가기 좋아 공수 모드 선택할 만해요. 근데 여러 명이 애셜론을 선택했다? 네, 파라를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게임하는 내내 애셜론이 많은 팀에서는 다 졌어요. 대신 재밌는 캐릭터는 맞아요. 궁극기를 쓰면 상대 위치를 드러내는 카베이라로 돌변하거든요. 이외 나머지 친구들은 쏘쏘합니다. 팬텀은 탱킹 패시브에 방벽과 방패 스킬이 있는데 방벽은 좋아요. 탱킹과 전선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뭐 쉽게 오리사 방벽? 네, 그거예요. 하지만 방패는 붙다가 죽어요. 그 옆 동네 레시기선 방패가 사기가 됐다던데 여긴... 대신 위에서 말씀드렸듯 팬텀의 방벽은 설치형 스킬이라 EMP 수류탄으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리베르타드는 주변 힐링 패시브에 두 개의 스킬 모두 체력 관련이라 모두 효율이 좋습니다. 게다가 궁을 키면 아군이 죽질 않아서 그 팀포트리스 메딕 트레일러 마냥 네, 아군 앞세워서 쓸고 다닐 수도 있어요.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스킬인 엘 리모디오는 힐량도 좋고 유지 시간도 길어서 거점에서 농성할 때 효율이 끝내줍니다. 다만 팬텀처럼 EMP 탄 이 카운터라 힘이 쪽 빠질 수도 있지만요. 끝으로 데드색은 못해봤습니다. 경험치 70만 점을 채워야 하는데 겨우 7만 점 채워서 저거 채우다가는 한 달 걸릴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시간이 없어서 네, 도저히 예, 양해 좀 해주세요. 대신에 얘 스킬이 기절과 스킬 복사이고 궁극기가 상대 UI와 상대 스킬 무력화라 연계하기엔 좋다고 해요. 넘어가 총기 밸런스 많이 아쉽습니다. 총기는 AR, SMG, DMR, SR이 믿고 쓰는 친구들이었는데요. AR은 여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전천으로 사용하기 좋은 스탠다드입니다. 근거리, 중거리 모두 커버가 가능하고 딜도 괜찮고요. SMG는 근중거리에서 효율이 잘 나옵니다. 연사 속도도 좋고요. 근데 반동은 또 많지 않고요. 다만 기본 지급되는 MP5는 좀 많이 아쉬워요.
이어서 좋은지 모를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열리는 벡터는 연사 속도는 빠른데 반동도 딱히 없어서 근 중거리에서 다 갈아버리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좁은 맵에서 정말 맛돌이에요. 그리고 DMR은 숨어있는 꿀 혹은 사기에 가까운 총입니다. 게다가 근거리 중거리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정확하게 두 방 딱딱 박으면 다 땁니다. 손만 되면 AR 상위 호환이 돼요. 저는 처음 썼을 때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했는데 감도 제대로 맞추고 써보니까 DMR을 따라오는 총이 없더라고요. 근접에서 샷건이랑 SMG가 까다롭긴 한데 손싸움의 영역이기도 하고 클리너를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근접 붙는 거는 화염폭탄으로 잡고 근 중거리는 총으로 땅땅 하면 사기 전천후. 예, 또 패시브가 틱댐이라 딜 부족도 보완해주고요. SR은 조준 속도가 빠르고 에임 펀칭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준 중에 맞아도 에임이 흔들리는 페널티가 없어서 손만 좋으시면 정말 사기가 됩니다. 반면 LMG는 조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러댄 건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브레이킹을 걸고 조준하면 AR과 조준 속도가 차이가 없는데 움직이면서 조준을 하면 엄청 느려요. 게다가 X-Defiant는 지향 사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또 러댄 건 플레이가 중심인 게임이기 때문에 뭐 난사하면서 오지마 오지마 이런 용도도 되어주지 못해서 쓸 이유가 없는 총이었습니다. 샷건은 강합니다. 더블 배럴은 다리를 맞춰도 한 방인 수준이었어요. 다만 이 떡배는 해금을 해야 열리는 총이고 기본 지급인 M870으로 지향사격 미션을 달성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M870은 또 너무 안 좋아요. 데미지도 약하고 잘 박히지도 않습니다. 권총은 리볼버가 솔저 오브 포춘 온라인이 조금 생각날 만큼 화력이 있어서 맛있어요. 기본 권총은 그냥 기본 권총이었지만 즉 총기마다 고유 사용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쓸만한 거 아닌 거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소리기도 하죠. 끝으로 일부 맵이 아쉬웠는데 맵이 총기를 제한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디비전에서 가져온 맵이 두드러졌는데 디비전은 3인칭이죠. 물론 1인칭인 X-Defiant에 맞게 은 엄폐물도 넣고 했겠습니다만 맵 중간중간 개활지 형태가 많고 장거리 전투를 유도하는 공간이 많아서 SR 성능을 10분 발휘하는 잘하는 스나를 만나면 괴로웠습니다. 덕분에 SMG나 샷건은 못 쓴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뭐 긍정적으로 보면 맵마다 특화된 총기가 있는 거니 맵에 맞게 움직이라는 전략적 의도가 아닐까 해석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LMG는 어디에나 안 좋고 의도한 건 아닌 듯해요. 넘어가 해금 시스템이 너무 과합니다. 제가 해금 시스템을 너무 싫어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X-Defiant는 해금을 인질처럼 잡아둬서 재미를 꽁꽁 숨겨두고 있어요. 먼저 총은 총기 레벨을 올려야 여러 파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츠는 마냥 더할수록 좋은 게 아닌 조합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는 형태라 재미있는 요소예요. 뭐 A라는 부품을 끼면 명중률은 올라가지만 뭐 기동성이 내려가고 이런 개념인데요. 문제는 이 총기 레벨이 올라갈수록 해금 경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즉 파츠 조합에서 오는 재미를 보려면 그 총만 주구장창 써서 레벨을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재미를 맛보기 전에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끝으로 캐릭터 해금도 70만 점 필요한데 억지로 플레이 타임을 늘릴 필요가 있나 저는 회의적입니다. 넘어가 이외의 생각들도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모드가 식상합니다. 모드 자체는 많은데 다 어디서 본 것들만 모아뒀어요. 대부분 점령이고 킬을 많이 하면 이속이 빨라지는 왕 모드 그리고 호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호위는 모드 자체 설계가 좀 이상해요. 속도가 빠른 데다 스킬이 있고 TTK가 짧은 게임이다 보니 화물에 붙어서 보호하며 전진하는 것보다 상대를 몰살시킨 뒤에 그 사이에 미는 게 훨 효율적이라 이 호위 모드가 아니라 유기 모드더라고요. 클리너의 화염폭탄이 워낙 강한지라 화물 미는 곳에 모여있는 적한테 빵 하면 밀기 전에 죽어나서 사람을 먼저 잡고 미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바의 호위 모드인 전차 밀기가 전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해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조금 더 호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드의 구성 자체를 좀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나아가 스킨이 개못생겼습니다. 아 저는 물론 취향 존중해요. 근데 유비 스킨이 이쁘진 않잖아요. 색깔 놀이가 많고요. 캐릭터 스킨도 영 좀 그렇고요. 마지막 총기 스킨은 그 레식 핀카 아웃브레이크 스킨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가 쓰레기예요. 아, 진짜 너무 쓰레기예요. 뭐 서버야 게임사가 신경 쓰고 금방 해결하려는 문제라서 안 넣으려다가 이번에 워낙 심했거니와 유비잖아요.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잘 몰라서 네, 감자 서버로 유명한 회사라서 따로 언급하는데요. 서버가 너무 안 좋아서요. 움직일 때 투둑투둑 끊깁니다. 누가 뒤에서 이게 팔 잡아당기는 느낌, 등 옷자락 잡아당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덕분에 나는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총을 쏠 때 한 0.2초, 0.3초 늦게 발사돼요. 쐈는데 늦게 발사되니까 한 발 차이로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빈번해지고 특히 샷건 쏠 때 탕탕이 아니라 탕 탕 이래요. 보시다시피 조준을 했는데 총을 바로 안 쏘죠. 네, 눌렀는데 총이 안 나간 겁니다. 누가 유비게임 아니랄까봐. 궁극기 게이지가 너무 안 차요. 게임당 한 번 쓰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두 번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자주 쓰게 바꿔주면 어떨까 싶어요. 베타랑 미묘하게 속도가 다른 것 같아서 녹화본을 봤는데 엄청 미세하게 속도감이 좀 덜해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서 여담에 넣어봤습니다. 그 호위 모드에서 나오는 화물이 이거 디비전에서 나오는 투견이라는 친구래요. 꼭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 현대자동차라고 해야 하나? 네, 아무튼 그 네발 기기 같습니다. 이런 모션도 넣어주면 안 되나 싶어요. 아 근데 캐릭터 모션도 없는데 해줄 리가 만무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유비식 스카 FPS 엑스디파이언트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불안감이 더 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별다른 차별점이 없으니까요. 현재는 유비가 IP를 끌어와 콜옵과 섞기만 한 느낌입니다. 물론 무료긴 한데 요즘은 게임을 돈 주고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 무료라는 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게임의 흥망성쇠는 경쟁작과 다른 확실한 매력과 재미가 좌지우지하니까요. 뭐 에이펙스도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자신만의 맛이 있으니까 건재하고, 레식도 전략을 다루는 그 게임은 많지만 독보적인 PvP의 맛을 갖고 있고, 발로란트도 카스와 게임성은 유사하지만 또 다른 맛으로 인기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나저나 작년 4월 베타가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곧 나온다 나온다 말은 많았는데 1년 1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째 UI만 다듬어진 것 같아요. 인게임 문제도 그대로고 신기하네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콜옵 하위호환 엑스디파이언트를 플레이해봤습니다.